확실히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는 것 같아. 태형이나 취사, 불은 피우면 안 되고 쓰레기는 데려져 가세요. 저는 지금 덕적도를 도착했고 지난번에 한번 구룹도 와봤다고 1등으로 내렸어요.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바갓수로봉을 가려고 하는데요. 바갓수로봉 길로 내려가서 쭉 이쪽으로 가면 돼요? 쭉 그냥 가면 되죠? 아 네네. 아 네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묵을 박쥐를 GPS가 잘 못 잡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해서 오늘 왔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걸어가 볼게요. 아, 엄청 걷고 싶었어요. 이렇게 오르고 싶고 걷고 싶고. 제가 백패킹을 요즘 통 못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냥 어디론가 마냥 떠나고 싶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기회가 돼가지고 아 행복합니다. 텐트를 한 3동 정도밖에 칠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주말에는 진짜 경쟁 치열하다고 들었는데 일단 제 계획은 그거예요. 박쥐가 있으면은 거기서 묵을 거고 박쥐가 만약에 없다 늦었다 라고 하면 주변을 구경하고 섣포리 쪽으로 넘어가서 섣포리 해변에서 오늘 1박을 할 거예요. 택시가 여기서 내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의 박쥐인데요. 옹진군에서 안내판을 설치한 것 같아요. 야영이나 취사, 불은 피우면 안 되고 쓰레기는 데가져 가세요. 시작부터 오르막길이 나오는데 좀 걷고 있으니까 다시 더워졌어요. 근데 여기가 아무래도 바다고 섬이다 보니까 분명히 밤이 엄청 추워질 거란 말이죠. 지금 추운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이 이 가파른 길을 따라가지 못해서 문제다. 원래는 야영 금지 팻말이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저도 못 봤고 야영 금지 팻말이 없었는데 아 생겼어요. SNS를 보니까 2022년도쯤에 그 야영금지 푯말이 생겨났어요. 일단 왔으니까 구경은 하시죠. 구경은 하고 재밌게 한번 보고 내려가서 서포리 해변이나 밭지름 해변에서 1박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웬걸? 웬 차가 한 대 또 들어오네. 안녕하세요. 까지 낚시를 하러 오셨나? 사장님도 바갓수로봉 보러 오신 거예요? 아니요 우리 여기 저기에 근무자들. 아아 저는 구경만 하고 갈 거예요. 야영하고 위험해. 예 네, 야영 금지더라고요. 예 네, 네. 위험해서 안 돼요. 아 네네 여기인가요? 여기에. 아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멋있다. 이래서 다들 오고 싶어 하시는구나 싶기도 해요. 무서워 얘. 아 무서워. 어머 옆에 기절. 기절이에요 기절. 먹고 놀고 할 수 있으면 좋았겠죠? 좋았겠지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데가 유명해지면 결국에는 더러워진다는 뜻이거든요. 사람의 발길이 닿는 순간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자연 앞에서는 그러지 않도록 노력은 대부분 하시겠지만 어 아찔해. 이렇게 앞에 거위가 있고 여기는 조금
해안 마도도 떠오르고 저기도 되게 이쁘죠. 어 근데 저 어머 어 기절이야. 무서워요. 확실히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는 것 같아. 와와 대중들 진짜 멋있어. 장관이에요 장관 여러분. 샌드위치. 지금 12시라서 해를 직격탄으로 맞고 있는데도 좋아요. 짠. 자, 이제 잘 놀고 잘 먹고 오늘의 진짜 박쥐로 이동을 해볼게요. 가있읍시다. 올라가 볼까요? 저기까지. 아. 사실 아까 맥주 한 캔 먹고 졸려가지고 그냥 내려왔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쉬쉬해. 감사합니다. 벗게 다시 도착을 했습니다. 2시. 2시에 여기서 버스 타고서 밭지름이나 서포리로 가겠습니다. 조금 고민을 해볼게요. 어디로 갈지. 여러분. 저 어떤 분이 오토바이를 태워주셔서 제가 엄청 이쁜 데를 봤어요. 돌이 이렇게 많아요. 몽글몽글한 돌들이. 어머, 너무 이쁘다. 여기가 바로 어디게예요. 두구두구두구. 짜잔. 밭지름 해변이고요. 텐트 바깥뷰예요. 너무 멋있죠? 아, 날이 너무 좋아. 제 텐트를 마주하는 뷰가 전체가 다 지금 바다예요. 바다뷰. 와, 오늘 일몰이 몇 시인지는 잘 아직 안 봐서 모르겠는데 헐, 행복해. 행복 그 잡채. 진짜 제대로 잡채다. 제대로 잡채. 이제 막 지나가고 있어, 해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바다 앞이라서 날이 훅 추워져가지고 원래는 우모복 안 입으려고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 아까 되게 선선하고 더웠어가지고 심지어? 근데 안 되겠어요. 우모복으로 일단 세팅해놓고 그러고 이제 슬슬 저녁 먹을 준비를 해볼게요. 근데 저녁이 기대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단순 비화식이어가지고 우모복으로 착장을 변경했어요. 그리고 짜잔. 발가락 양말까지도 싹 다 바꿨고요. 오늘은
이거 아까 제가 집에서 비아식 가져온 게 이거 하나뿐이거든요. 소고기 비빔밥. 오늘은 새로운 맛이에요. 저기 어딘가에서 해루질 하시나 봐요. 저거 말고는 텐트는 저밖에 없어요. 너무 웃긴다. 따뜻해졌어. 제가 역시나 오늘도 텐트를 조금 이상하게 친 것 같아요. 점점 이렇게 내려앉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모래바닥이라서 그건 어쩔 수 없고 크게 뭐 개의치 않고 그냥 편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완성이 됐어요. 여기 완전 수증기 장난 아니고요. 과연 잘 됐을까? 제가 이 비빔밥은 또 처음 먹어봐요. 완전 비빔밥 같죠? 이렇게 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캠핑을 했을 때마다 날이 조금씩 흐려가지고 별들을 못 봤잖아요. 근데 오늘은 조금 기대해도 될 것 같죠? 이따가 밥 다 먹고 구경 나갈 거예요. 여기엔 김치도 있었으면 진짜 맛있었겠다. 그쵸? 위에서는 진짜 상 줘야 돼. 뭐가 다 맛있어. 아주 껌껌해요. 불빛에만 의존해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텐트 한 동 없네. 그러면 내가 또 무섭지. 근데 무섭다고 무서운 거 티내면 더 무서운 거 알죠? 저기가 바다. 아씨 깜짝아. 진짜 화장실은 되게 깨끗해요. 원래 들어오니까 쓸 때만. 이렇게 섬 백패킹이라든지 혼자 있을 때는요 꼭 호신용품을 챙기거든요. 완전 100% 내 돈 내 산입니다. 여기서 엄청나게 강한 액체가 무서워서 냄새를 못 맡겠어. 이 나쁜 놈 눈 근처에 맞긴 맞았어요. 지금 조금씩 약간 발소리 같은 게 들리거든요. 근데 이게 도저히 알 수 없어. 동물의 소리인지 사람의 소리인지 제3의 뭔가의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렇게 계속 말을 하면 제 발소리가 바깥에 들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빨리 차라리 잠을 자도록 가겠습니다. 아니야, 잠을 자지 않더라도 내 입이 그만 떠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나 자신을 조금이라도 보호해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제 머리맡에 항상 두고 잡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무섭다라고 하면 뭐라도 하나 챙기세요. 뭐라도 하나 챙기면 없는 것보단 낫겠지. 밤에 잘 자고 일어났고 지금 일출 시간 맞춰가지고 기상했고 제 앞에 너무 아름다워요. 해를 떠나서 이렇게 바다에 비치는 게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리고 어제 저를 지켜준 텐트. 저기 홀로. 홀로 묵묵하게 저를 기다리고 있어서 이제 빨리 철수할 준비를 하고 시간이 남으면은 앞에서 바다 쳐다보면서 커피 한잔 하고 그러고 버스 타러 다시 이동하려고. 버스 정류장 근처로 가볼게요. 아, 집에 가기 싫어. 오늘도 머문 자리는 LNT입니다. 영상은 이제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랑해요. 사랑.